멤버 가운데. 태군이. 태군이. 태군이가 주인공이니까. 앉아. 아, 빨리 와. 아니, 누가 눈치 봐야 돼? 뭐 기회는 저한테 먼저 있겠지만 저도 잘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는 책임감이 좀 저는 있는 것 같아요. 저를 보면서 밑에 친구들은 배워나가고 실력을 또 키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 때는 뭐 한 팀이 되겠지만 그게 좀 있어야지 팀이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경쟁도 하면서 이렇게 팀이 더 강해졌으면 좋겠어요. 그냥 쭈그렸다 앉았다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든데. 네. 뭐 포수라는 일단 직업 자체가 뭐 쉬운 포지션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장비 입는 거 자체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특히 날씨 더울 때. 저도 태훈이랑 같은 생각인데 여름에 가장 힘든 게 그게 고충이죠. 그래서 플랜은? 피처는 기조, 외야수는 상인, 내야수는 노비, 캐차는 거지. 아, 나이스. 누구야 또? 나는 왜 드라마 보지도 않는데 내가 왜 다 알고 있는 거야? 피처는 기조, 외야수는 상인, 내야수는 노비, 캐차는 거지. 영혼을 남겼어. 외야수 상인. 그 전설적인 그 영상으로 남을 것 같아. 제가 그 추노라는 드라마를 한창 다시 보고 있었는데 그게 좀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. 투수들은 그런 스포트라이트 받을 때 뭐 땀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해도 많이 주목을 많이 못 받는 것 같았어요. 근데 옆에 있는 이재영이 이제 핫 포수로서 이제 MVP 받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나마 조금 포수가 부각되는 그런 해가 된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수는 그냥 계속 고생만 하고 별로 이렇게 빛을 못 봤던 것 같아요.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혹시? 지금은 거지라고까지는 생각이 안 들지만 그까지 위치에 올라가기까지는 거지의 인생을 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감동받았습니다. 어떤 면이 감동받았어요? 태군이 말에 공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강민호라는 좋은 선배가 이렇게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저희들도 좋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강민호 선배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주위에서 많이 놀림 당했죠. 그 시기 자체가 워낙 또 예민한 시기 상황이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. 그 드라마의 작가분을 직접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. 왜 하필 그 상황에 그런 장면이 나왔을까. 그 장면이 나오면서 또 제가 한 번 더 부각된 것 같아요. 제가 유니폼 입었을 때야 선수 김태군이지 제가 유니폼 벗고 밖에 나가면 또 인간 김태군이 다른 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때 그 상황이 조금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. 할머님이 이제 혼자 공깃밥만 드시고 계시길래 혹시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안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 식당 주인께서 매일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 다음에 또 왔는데 또 마주쳤어요. 제가 좀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 겨울 동안 제가 식사할 수 있는 비용을 제가 좀 냈던 것 같습니다. 평소 성격이랑은 안 맞는 것 같고요. 야구선수 김태훈이랑 인간 김태훈은 항상 다르다고 제가 항상 강조를 했었는데 새로운 인간 김태훈을 본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. 다 같이 마지막에 웃으면서 술 한잔 하고 싶고 웃으면서 겨울에 잘 보내고 싶습니다. 꼭 높은 곳에서 시즌을 마감하고 싶습니다. 꼭 형들하고 같이 마지막에 마운드에서 웃었으면 좋겠습니다.